생명, 우리가 생기, 생명, 사랑,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생명,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 하나가 뭐예요? 하나. 하나. 하나는 모든 것의 출발을 하나라고 그래. 그렇죠? 하나가 없으면 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하나가 둘을 낳고 셋을 낳고 억을 낳고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인 존재, 모든 것을 있게 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님자를 붙여야 좀 예의가 있지만, 여러분, 님자를 붙이면 너무 이게 인격적으로 변해버려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돼버려. 어떤 인격적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하나. 그래서, 하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가 있어? 이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 미, 진선미가 있고, 이 진선미가 바로 뭐예요? 생기. 진선미에서 나오는 생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야? 사랑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진리, 사랑, 선하심, 아름다움, 생기, 이 생명은 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예.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의 속성 중에 이 생명이라는 게 있어. 그 생명은 또 분석해보면 그 생명은 진, 선, 미가 생기이며 결국 이 생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 다 같은 말,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이제 확실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 때문에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그 생명으로부터 내가 떠나면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를 딱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 핸드폰을 딱 보니까, 아,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뭐 죽은 핸드폰 들고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바깥에 아침 식사하고 이제 일 보고, 한 3시간 후에 들어오니까, 핸드폰이 켜져. 그것은 핸드폰이, 죽은 핸드폰이 켜졌다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완전 방전이 돼서 죽었다가, 이게 켜진 거는 누군가가 충전을 다시 해줬는데, 그거는 누구요? 그거는 내 아내밖에 없어. 그 내 아내가 내 핸드폰, 죽은 핸드폰에 전기라는 것을 넣어주니까 핸드폰이 살아났어. 자, 우리도 전자제품이다 그랬어. 우리에게 생명,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핸드폰은 죽었다가도 그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죠. 그 전기가 나가버리면 죽고, 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살아나.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생기가 나갔다는 것이고, 또 그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인간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우리 의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 번 인간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니까, 야,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며. 그래서 예수쟁이 그 학생들을 제가 놀려댔어요. 너희들 그거 믿어? 진짜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왜? 현대의학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라고? 네. 즉,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쳤던 것과 똑같이. 네. 인간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이상한 걸. 어떤 걸 발견했냐면, 금붕어가 꽝꽝 얼었어. 그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이어령 씨가 쓴 생명이 생명이 책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생명이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어령 생명이 자본이다. 생명이 그런 제목이 있는데 이어령 씨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생명이 자본이다. 이어령 씨가 기독교를 무시하다가 드디어 기독교인이 됐죠. 하나님 믿게 됐죠. 그 자본 맞죠? 생명이 자본이다. 네. 그분이 왜 그 책을 쓰게 됐냐면 그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 자기가 일평생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그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풀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평생 자기가 살면서 풀리지 않고 여령 씨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역시만큼 아는 게 많은 사람 없어. 근데 뭐를 도대체 모르겠냐 하면 젊을 때 경험했던 한 가지 건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게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그 이어령 씨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이죠. 그런데 부인도 동급생이고 클래스메이트야 국문과 출신.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젊을 때는 무슨 무슨 편집하는 일, 뭐 잡지사 뭐 이런데 이제 취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이, 막, 이제, 서울이 점령당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와 있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새빵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때 뭐 집에 난방이 되나요? 그런데 겨울 되면 그때는 요강을 썼는데 그 저도 어릴 때 요강에 오줌 넣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요? 오줌이 요강 안에 오줌이 얼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았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도, 얼마나 각박한 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방 한 개에, 그 새 방에 이제 너무 각박해서 금붕어라도 한번 키워보자 해서 이제 그 방에다가 금붕어를 몇 마리를 사서 이제 키웠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겨울날 밤, 너무너무 추운 밤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항이 얼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금붕어도 뭐예요? 얼어 죽은 거야. 얼만 죽는 거예요? 얼만 죽어. 그럼 꼼짝도 안 하고, 둥실둥실 떠 있는 거야. 또니까 얼음 속에서. 그런데 빨리 출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나중에 물이 녹으면 꺼내서 묻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 출근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근해서 저녁에 돌아보니까
살았어. 근데 그거를 설명은 못한 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으면 못 살아나는 거야. 근데 이게 귀신이 홀린 듯한, 그래서 여러분, 얼어 죽은 금붕어를 얽혔는데 그 금붕어가 물이 녹으면 다시 살아나는 동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 개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지. 왜? 요즘은 겨울에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죽은 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나 눈으로 봤잖아. 그거를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책은 여령 씨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쓴 책이에요. 이제 이런 현상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본 거야. 이제 그래 가지고 야, 그러면 이게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네? 어떻게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날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따가 미국에서 이제 발견된 개구리인데, 그래서 그 미국 캐나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란 산맥이 있어요. 그 산에 사는 그 산들이 상당히 높은 산들이죠. 근데 그 산에 숲속에 사는 개구리들이야. 그래서 미국말로 그 개구리들을 우드는 나무죠. 나무 개구리. 그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라서 우드 프로그라고 불러요. 근데 그 우드 프로그가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 그래가지고 봄이 될 때까지 얼어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녹으면 뭐 살아나는 개구리가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그런 얘기를 제보해도 기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뭐 그 무식한 사람들이 뭘 잘못 봤겠지. 그러다가 어떤 과학자가 야,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개구리를 여름에 가서 그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채집을 해와서 실험실에 와서 어떻게 해보면 돼? 얽혀보면 돼. 그래서 냉동칸에 탁 넣어가지고 밤새도록 얽힌 거야. 그래서 아침에 와서 꺼내가지고 녹히니까 개구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Wow.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칸으로 가지고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자, 퇴근하고 아침에 와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돌덩이 같이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뻥뻥했어.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자, 심장도 정지해. Yet they're still alive. 내 파도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그래서 이 과학자는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죽었는데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y're still alive. 그건 아니지, 죽었지. 자, 녹히면.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녹아서 살아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트레칭.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고 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암컷수컷이 그거한테. 경이한테. 자, 그, 여러분. 그, 이게 생명체가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과학자들은 아직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은 하게 됐어. 옛날에는 인정 안 했다고 부정했다고. 이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를 설명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설명도 가능하잖아요. 자,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야. 전기가 나가면 핸드폰 죽고, 전기가 들어오면 핸드폰 살아. 우리도 실제로 전자제품이야.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는 생기야. 생기가 들어오면 살고, 나가면 죽어. 같은 원리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런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현상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지. 즉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생기가 어떻게 나가서 죽은 거예요. 왜 나갔을까?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온도가 떨어져서 뜨면 얼어. 얼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런데 온도를 점차 적정 온도를 올려주면 생기는 다시 들어와. 그래서 이 온도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죽는 즉시 뭐요? 얽히면 얽혀놓고 이제 나중에 녹히면 살아날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사람도 냉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 걸렸는데 그게 약으로 증세 치료만 하다가 치유가 되지 않고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죽자 말자 얽혀줘요. 아주 급속한. 그래서 큰 트레일러 같은 그 추럭, 그 아주 비싼 냉동 장비. 그래서 이 냉동을 시킬 때 급속 냉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급속 냉동을 안 시키면 시간이 가면서 세포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냉동을 꽉 시키면 그래서 그 피도 다 쫙 뽑아버리고 또 피 대신에 다른 물질을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얽혀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불치병 치료법이 발견이 되면 그때 꺼내가지고 어떻게 녹여가지고 그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 그거 하는 비용이 4억 내지 5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냉동을 당하고 30년 후에 치료법이 발견됐다. 그는 녹였다. 그럼 살아났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혼자야.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네. 완전히 보니까 뭐 AI 어쩌고 이래 쌓고 이거는 자기가 모르는 세상이야. 제가 지금 81세 아니에요. 그 저 같은 사람도 요즘 세상이 참 불편해. 네. 카페에 가서 뭐 커피 한잔 시키려도 어떻게? 이게 우리는 잘 안 돼. 그거를 일일이 뭐요?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래서 참 불편한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고장,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삼성 에어컨이. 그러면 전화를 하면 누가 답변하게? 인공지능이 답변해요.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말이 익숙하게 안 들려, 우리들의 나이에는. 그래서 영 촌놈같이 느껴져.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 디지털 세계에서 놀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 드디어 노트북 컴퓨터가 이제 나온 것이 제가 50세 때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야, 그 비싼 거 왜 사? 뭐 이런 식이었다고. 아, 그 불편해. 그거 사용법 배우려면.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필요해. 이제는 그 노트북 없으면 못 살아. 이랬는데 그때는 난 필요 없어.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발전이야. 그래서 그런데 아하, 얼어서 죽는다는 말은, 이 개구리가 얼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온이 적정 온도 온도에서 너무 떨어지면 그래서 어니까 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얼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생기는 뭐예요?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 수 없는 생기가 와 있어도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왜 온도가 너무 떨어져지니까 뭐 그러니까 이 체온도라는 것이 생기가 우리 몸 속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온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적정 체온이란 게 있습니다. 적정 체온은 몇 도예요? 네, 36.5도예요. 36.5도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고 37.0, 37도만 돼도 어떻게 컨디션 좋아 안 좋아? 열이 좀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온도가 그렇게 조금만 높아져도 생기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여건이 그래서 그런 여건을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기본 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기본 여건.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줄 때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잘 작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기야. 근데 생기가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려면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그 생기가 들어와서 최선으로 최고로 잘 작동시키기 위한 기본 여건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거를 뉴 스타트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38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영 컨디션 안 들어놓아야 돼. 왜 생기가 일을 잘 못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40도, 41도, 그럼 죽어요. 생기가 나가. 왜? 도저히 이거는 못 살아.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이게 막 너무 더우면 막 체온이 막. 그래서 우리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뭐를 해요? 땀을 막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너무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체온 올라가면 결국은 면역력도 약해져. 면역력 약해지면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두드레기가 났다.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켜도 두드레기가 없어지지만 면역력을 뭐예요? 약화시켜도 없어져요. 왜? 면역, 이거 두드레기라는 알레르기 반응은 결국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을 억제, T세포를 억제시키는 약을 투여해도 면역 반응이 두드레기가 안 나죠. 그러면 그 뭐냐면 이제는 두드레기조차도 일으킬 수 없는 면역 체계가 돼버렸다. 그렇게 약한 무력한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난다는 것은 두드러기를 생겨서 싸울 만큼의 면역력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두드러기가 너무 가렵고 막 천식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 면역력을 아예 뭐요? 더 죽여버리자. 그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서는 재미없어. 내가 환자의 면역력까지 뭐요? 약화시키면서. 이제 그걸 보면 천식 치료나 항암 치료나 똑같은 거야. 내 면역력을 파괴해 가면서 암 덩어리를 뭐요? 줄이자. 면역력 파괴하면 뭐야? 그러면 치료 끝나면 금방 뭐요? 또, 암은 또 활발하게 또. 이제는 뭐요? 면역력이 완전히 약해져 있으면, 이제,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는 끝났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뭐요? 와, 이제 내 세상이네. 저 T세포 저 새끼도 완전히 뻗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를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저는 의사로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다른 의사들이 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이론으로 내가 이 환자를 도와줄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게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막 사람들 전부 이게 세뇌가 돼버려서, 암 걸려서 암 치료해야지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그 길이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이게 오는 사람이 적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천국 문을 좁게 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 들어가는 문도 좁다. 왜 좁냐? 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걸 이때까지 부정했다고. 현대의학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이란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는 남자들이 술 마셔도 안 돼요. 이란, 뭐, 심지어 터키도 술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 사람 숨어서 마시겠지. 그런데 이제 마약을 하면, 그건 사형이야. 교수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 너희들이 마약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이 사람이 37살. KBS 뉴스예요. 이게 언제 나왔나? 2013년. 와, 꽤 오래됐네.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그렇지, 이거야. 죽어도 살아날 수 있지. 그럼 생기가 있는데, 왜 못 살리겠어, 하나님. 생기면 좀, 그리고 성경 자체 안에서도 뭐예요? 나사로라는 청년이, 무덤 속에 있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나 살아야 나오느라 그러고 생기를 쫙 보내니까 나사로가 나와 나와. 그 생기를 죽은 나사로의 생기가 들어. 이제 그런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뭐요? 있어야 돼.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보니까 인상이 어때요? 순한 인상이에요? 악한 인상이에요? 참 순한. 그리고 약삭빠르게 생겼다고 좀 어수룩하고 그렇죠. 순둥이 같이 생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켰어. 그런데 그 마약 소지는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소지해요. 왜? 속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일이 마약이 아닌 줄 알고 자꾸 맡겨놓을 테니까 네가 좀 갖고 있어. 그럼 그러지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하고 있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마약범으로 판결이 나서 교수형이야. 공개처형.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란. 죽었다 살아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스톱 해주세요.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조금 뒤로 빡. 여보세요. 인상 보세요. 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한 인상이야. 자.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저는 이거 보면 동영상 보면서 참 인상 좋다. 나보다 더 잘생겼네. 자, 계속.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자, 이제 이거 목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허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외쳐.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 억울해요. 저는 억울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걸고, 자, 계속. 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스톱. 보세요. 인상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와서 이제 이 교수형 하고 나면 사망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확인 것이 쉬운 게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돼? 맥박 떼어 안 떼어? 숨 쉬어 안 쉬어? 혈압 있어 없어? 그 뭐 누구든지 사망을 확인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 이제 확인이 됐어. 돼가지고 이제 냉동칸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신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는 거 24시간 후라야 인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 다음날 24시간 지나서 시신을 찾으러 온 거야. 왔는데 이 서류가 미비가 돼가지고 또 가서 뭐 구청에 가서 뭐 동사무소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동안 이 사람의 몸은 뭐예요? 녹아버린 거야. 그래서 체온이 다시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체온이 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이게 KBS 방송으로 온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야.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하는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앰뷸런스가 응급실에 도착했어. 근데 환자를 내렸는데 응급실 의사가 와서 체크하려고 하니까 죽었어. 그래서 사망 확인을 했어. 그래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에게 연락하고 이런다고 시간이 또 더 걸린 거야. 그래서 죽은 지 6시간, 7시간 지나서 가족이 와서 턱 열어보니까 혼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앰뷸런스에서 실려서 도착했을 때 사망 확인을 한 의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분명히 죽었어. 자기는 죽었다고 확인한 거야. 그러니 그 의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억울했겠죠. 그렇죠?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뭐야? 의사들이 나도 이런 환자 봤다. 언제 그거를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실이 있었다. 죽었는데 살은 환자가 있었다고 말을 병원에서 뭐요?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가 있으면 그거는 그 발표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도 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 그래서 각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계들이 자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동소생현상, 그러면, 조금 뭐 이상한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로 하면 auto-resuscitation phenomenon.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야. auto-resuscitation phenomenon.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일반인들이 잘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라고 그 명칭을 고쳤어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고쳤다고.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고쳤어요. 이제 그만큼 현대의학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 자, 그런데 인정은 했건만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는 설명은 아직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만든 순간은 이 아담은 살아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잖아. 그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담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다. 그거를 사람들은 안 믿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록해놔도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렇게 생기,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생기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영생이라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해요. 영생이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함께 있는데 왜 죽어? 맞죠? 그것과 분리가 됐을 때 나는 죽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저로서는 사람들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구나 그러고 잊어버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켜서 온 세계, 이 대한민국 KBS 방송에서도 9시 뉴스에 방송을 해줬어. 그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방송해주면서 하나님 뭐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좀 받아들여줘. 그런데 특히 뭐예요? 이 사람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야. 나는 종교의 여부를 따져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믿음. 그래서 뭐 여러분은 암 걸렸는데 김정은이는 암 안 걸렸잖아 아직도.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김정은이는 아직도 김정은이의 T세포를 하나님이 뭐예요? 생기를 보면서 키워주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김정은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야. 아무도 차별되고 하지 않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그저 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선택해 주기를.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우리가 김정은이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새끼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사랑 안 해야 되는 게 옳아.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어떤 놈들은 사랑 안 해야 돼.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들은 사랑 안 해야 돼.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가도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지만, 원수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미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게 안 맞아 지금 앞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그저 공연불이야. 와, 그래 맞아.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살아있는 거 보면 김정은이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있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뉴스타트 소문을 듣고 이상구 박사를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근데 끝까지 수령님, 한국에 뉴스타트란 게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요? 그 하나님 얘기 아니야 그거? 맞습니다. 난 싫어. 그래도 참아 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이렇게 될 때 감동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 이 감동스러울 때 내가 생기를 받는 거야. 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착하면 사랑하고 안 착하면 뭐요? 이놈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은 그거를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야. 못된 놈은 벌 줘야죠. 그게 우리에게는 정의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어.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많지만 한 절만 보여드리면 일단 자. 오직 너희는 뭐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자,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도? 악한 자에게도 뭐라고? 인자하신, 원수를 사랑하신. 이런 거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 우리, 이런 거를 읽고 지나가면, 우리한테, 접수가 돼, 안 돼? 안 돼. 인식을 못하고 읽은 거야. 왜? 우리의 기본 개념이 이거하고는 정반대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읽어도, 외워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도 그 뜻은 모르고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사랑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김정은이 하나님 사랑 알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 그리고 악해, 얼마나 악해. 그래도 하나님은 김정은이에게도 인자스러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노홍수 때 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서 해결을 안 해.
자기들 속에서도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혼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를 않아. 그저 써놓은 대로 보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그래서 성경은 깊이 봐야 돼요. 성경책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해결이 되는 책이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나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오랜밤을 때리거든 뭐요? 이런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내 오랜밤을 때리면 나는 너에게 이쪽도 때려줄래? 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야. 이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해.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상한 책이야. 그 이상한 것이 우리에게, 와, 드디어, 그래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은 무슨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하고 나한테 내 말 하는 거 안 들어주면 사랑 안 하고 그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을 붙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다? 자기 중심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이다. 그 말을 다 틀렸어. 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왔다. 이런 진짜 하나님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주여! 이래 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도 진짜 하나님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 그게 좁은 문이다 이 말. 그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2부 때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밝히면은 여러분들 와, 무조건적 사랑. 와,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생기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지. 그렇죠? 당신이 나 진주 목걸이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게 돈이 좀 부족해 하면서 남편이 자꾸 빼. 그럼 미워 안 미워? 그거는 사랑이요? 이기심이요? 그렇지. 사랑이란 것은 이기심을 초월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이기심이란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희,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김정은이처럼 말 안 들어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가 뭐요?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어. 그거를 좀 믿어주면 어떻겠니? 그거를 깨달았을 때, 와, 저 같은 놈도요. 이렇게 되는 순간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어떤 악한 인간일지라도 요 진리,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 생기가 확 들어가면서 병이 어떻게 면역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죽었던 인간이 뭐요? 살아날 수도 있다,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다 깨달아지면, 우와. 그러면서 벌쩍벌쩍 뛸 수도 있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야, 놀랍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어. 왜? 그 진리를 내가 전함을 받았을 때, 내 암도 그냥 놔버리더라. 당신 내게도 내가 이걸 전하고 싶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딱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예요? 놀라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러 왔다. 우와.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오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나죠. 살아있는 것은 안 썩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도 총을 꽉 맞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죽은 순간, 숨 넘어간 순간부터 시체가 되고, 시체는 뭐예요? 썩어.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살아있는 이 공기 중에 이 부패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패 박테리아 우리 온 몸에 있는데, 그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팍팍팍 하면, 썩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면역 세포들에서 그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어떻게 억제하는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를 받기 때문에? 생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썩어요, 살아있으면. 그래서 죽었다, 생기가 없다, 그러면 다 썩어. 자,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자, 계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썩는다 캐놓고 살아있다고 그러려니까 말 못하겠죠. 그럼 계란은 죽은 거야. 죽은 거니까 썩어. 아시겠죠? 네? 계란. 그래서 계란은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날씨가 더 더울수록 더 빨리 썩어요. 와, 온도가 올라갈수록, 25도에서도 물론 썩지만, 25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근데 30도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썩어. 36도가 되면 뭐요? 막 후닥닥 썩어버려. 37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 38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안 썩어요. 35도에서 36도에서 37도에서 썩었는데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38도가 되면 37도보다 더 빨리 썩어야지. 왜 안 썩어요? 38도가 딱 되면 하나님이 아하, 적정 온도가 되었구나. 생기를 보내. 그러면서 계란은 뭐가 되기 시작해? 병아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 38도가 세상에 열흘을 가도 안 썩는다니까? 15일이 지나 썩어 안 썩어? 20일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25도에서도 썩던 계란이 38도에서는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그 기적 아니에요? 뭐가 일으키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뭐만 유지해주면 돼? 기본 여건만. 그래서, 그래서 생기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면 썩을 리가 없죠. 38도라도. 그래서 21일째가 되면 어떡하게? 삐약! 나온다니까. 죽었던 게 살아난 거야.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계란이 왜 병아리가 돼요? 또 대답을 못하시네.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병아리가 되죠. 그럼 생기가 들어와서 뭐를 하기 때문에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노른자위. 여기 뭐 있어요? 예? 네? 씨눈 있습니다.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여? 유전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38도가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다 보내면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해. 이야, 여러분. 왜? 이거는 누구라도 생기의 존재를 인정만 하면 이건 알 수 있어 없어? 왜 현대의학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학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의학이에요. 의학의 기초는 뭐예요?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은 하나님 인정해, 안 해? 안 해. 진화야. 우연히. 아니야. 그러면,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해. 그러면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유전자는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니까. 그래서 생각만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깃털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예. 그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고 38도가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암탉이 탁 품으면, 엄마 암탉이 안 품어도 엄마 암탉의 체온이 38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엄마 암탉이 안 품어도 병아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부화기 38도만 유지해주면, 엄마 없어도 빽 하고 나와. 그거는, 그러니까 병아리 만드신 분은 누구요? 엄마 암탉이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다 여러분 만든 거 아니잖아.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 자궁속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병이 나려면, 이 뉴 스타트라는 자궁 안에서, 아시겠죠? 자, 먹는 음식도 뭐예요? 디립다 맵고 짜고, 막, 기름기 막 넘쳐나고, 삼겹살 때려 먹고, 그거는 기본 여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삼겹살 때려 먹고 그러면 뭐, 피가 어떻게 돼? 피가 막 기름기가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피가 뻑뻑해지고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어떻게 서로 뚝뚝 붙어가지고 이게 산소 공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세포가 살려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막 육식하고 막 그러면 산소들이 아니 여러분의 세포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어 없어? 네? 산소 공급을 잘 못 받죠. 뉴스타트 하고 있으면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요게 모세혈관이고, 요게 적혈구야.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지. 이게 순환이 잘 돼. 응? 피가 맑아서. 삼겹살 먹거나 새우튀김을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서, 이 적혈구들을 끈적끈적해져서 자기들끼리 들어붙어가지고, 여러 모세혈관 여러 곳에 순환을 막아버려. 그 산소 공급이 안 돼. 이제 이런 공급이 잘 안 되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안 오면 그런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음식도 이런 식으로 기름기가 적게 또 너무 맵고 짜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채식으로 이래서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맞춰줘야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잘 회복시킬 수 있지. 그거 하는 게 뉴스타트예요. 뭐 먹고 낳냐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낳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상대방에게 해야 될 답변은 뭐예요? 생기다. 하나님,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 먹고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 그만큼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믿는다는 사람도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도 병원 가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그래서 진리는 너무나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있고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다. 그 생기를 우리가 받으면 내 꺼졌던 기가 막혀서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 그러면 내 면역력이 강화된다. 면역력만 강화되면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그렇죠? 암도 없어진다. 그리고 T세포,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화돼서 더 이상 내 콩팥을 공격하지 않게 된다.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누구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면. 그렇죠? 와,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든 세포, 병든 유전자들이, 그렇죠, 생기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게 치유죠. 하나님의 치유하신 거죠. 인간은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분 암덩어리를 누가 없앴어요? 병원서도 할 수 없다는데. 뉴스타트 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니까 유전자 다 켜지고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 다 하잖아요. 없앴잖아. 그러니까 이상구가 치료한 거 아니잖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회복하셔가지고 나를 봐라.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왔다. 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